여러 학술 자료나 논문을 빠르게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정밀한 서비스나 툴은 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Chat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hatGPT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의해 ChatGPT를 더 잘 쓰고 싶으시다면 재생 목록의 ChatGPT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 학술 자료나 논문을 빠르게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정밀한 서비스나 툴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여러 플러그인들을 통해 PDF 파일 형태의 학술 자료나 논문을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형태가 아닌 URL을 넣어 정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것들은 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플러그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술 자료와 논문 검색, 요약, 정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ChatGPT 플러그인 바로 스콜라 AI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우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ChatGPT 플러그인 스토어에 들어가 스콜라 AI 플러그인을 설치해줍니다. 설치한 뒤 분석할 논문이 필요한데 논문은 코넬대학교 홈페이지에 실린 LK99 관련 논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며 최신 데이터 반영 여부도 확인하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PDF 운이를 눌러 다운받고 해당 URL을 복사했습니다. 프롬프트에는 URL을 넣은 뒤 이 논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라고 한 뒤 지금부터 제가 다시 요청하지 않는 이상 한국어로만 대답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리 몇 번 사용해본 결과값이 계속해서 영어로 나와서 미리 프롬프트에 써두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초전도체 합성을 성공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총 22페이지에 달하는 LK99 관련 논문의 내용을 한눈에 요약은 해주었습니다만 저 같은 일반인이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용어나 개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라고 다시 요청해봤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달라고 한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초전도체를 만드는 것은 케이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며 설명을 해줍니다. 저처럼 LK99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스콜라 AI가 들어준 비유를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초전도체라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선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며 그 재료는 바로 납과 구리라고 합니다. 납은 케이크의 주요 부분, 즉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구리는 케이크에 특별한 맛을 더해주는 옵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리를 케이크에 넣으면 케이크는 약간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마치 케이크를 오븐에 넣었을 때 케이크가 부풀어 오르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케이크에 특별한 특성을 부여하는데 이 특성을 바로 초전도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성공적으로 이 케이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저는 갑자기 이 초전도체와 관련된 것들이 이슈가 된 것이 신기해 물어봤습니다. 이 연구가 갑자기 시작된 이유가 뭔가요?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가요? 라고 입력했습니다. 어떻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기존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당 논문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논문의 결과가 보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재현되고 검증될 때까지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LK99 연구의 검증이 완료되고 성공적이라면 인류 사회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되고 전력 그리드, 공급의 안정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 개선되며 교통수단이나 컴퓨터, 그리고 MRI와 같은 의료기술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LK99 관련 주식을 미리 사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입니다. 역시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필터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비슷하게 LK99과 관련된 논문을 구글 학술 검색을 통해 하나만 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PDF를 다운받아 URL을 넣은 뒤 이 논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이번에도 또 어려운 용어나 개념들이 나올 수 있으니 그 뒤에 바로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라고 선수를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고 블럭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며 설명을 해줬습니다. 같은 주제이나 다른 논문이기에 비유도 다르게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역시나 논문의 결과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논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이는 모습입니다. 복잡한 논문의 URL만 입력한 뒤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콜라 AI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다룬 LK99 초전도체와 관련된 논문이 아닌 다른 논문들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정보를 제가 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유용한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